나무석가모니 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번 시간에 그 초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칠판에 보시면 초선 나오지요. 그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일으킨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학하는 학생이 열심히 흐름에 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은 수학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흐름은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수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빵 생각도 나고 사과 생각도 나고 하기 싫어 지루하고 뭐 여러 그 잡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일으켜서 수학해야지, 수학의 흐름에 들어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조금 지나면 수학에 잘 조금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속적 관찰인데요. 문제 풀다가 또빵 생각이 나고 지루하고 뭐 여러 생각이 납니다. 문제 풀다 말고. 그러면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서 해야지, 흐름에 들어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수학이라는 흐름에 들게 됩니다. 흐름에 저절로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들어가서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수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흐름에 들어야지 하는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는 이미 수학에 몰입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뭐를 위해 필요했던 거죠? 지속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조건으로서 일으킨 생각이 필요했던 거지요. 다 이해했을 겁니다. 요약하면, 누군가가 나는 수행 주제에 몰입해야지라는 일으킨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수행 주제에 몰입이 됐다면, 지속적 관찰이 됐다면,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관찰이 되니까. 그런데 관찰이 안 되고 자꾸 잡생각이 온다. 그때마다 일으킨 생각을 해준다. 이해 됐습니다. 즉,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왼쪽은 잡생각, 오른쪽은 지속적 관찰. 요 가운데의 교집합은 일으킨 생각. 잡생각이 복잡한 생각,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교집합이 일으킨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칠판을 보시면 초선, 2선 두 개의 삼매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두 번째는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또는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는 삼매,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삼매, 이렇게인데요. 한번 여정을 보시면 두 번째까지 쉽게 이해가 될 거가, 앞에 1번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다, 2번은 그 둘 중에 일으킨 생각은 없다, 지속적 관찰만 남았다, 이해되시죠? 1번은 2번이 되기 위해서였던 거고, 지속적 관찰이 잘 되니까 더 이상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다, 그게 2번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번에 지속적 관찰도 아니다?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죠? 오, 지속적 관찰만 있는 건 무언가 하나에 집중을 한 거야. 하나의 끝에, 수행주제 하나의 끝에 마음이 완전히 집중을 한 삼매인데, 아니, 지속적 관찰이 아니다, 이게 삼매다, 이게 뭐냐. 자, 여기서 혹자는 관찰이 없나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합니다. 여기 두 운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초보 운전입니다. 한 사람은 한 30년 내지 40년 운전을 한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자, 이쪽은 초보, 이쪽은 베스트 드라이버. 자, 둘 다의 공통점은요, 앞쪽을 운전할 때 전방을 봐야 됩니다. 둘 다. 전방을 안 보고 눈 감으면 베스트 드라이버도 바로 사고 납니다. 또는 전방을 안 보고 후방만 보고 운전하면 바로 사고 납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전방을 보면서 운전한다. 다른 점은요, 초보 운전자는 초긴장 상태로 정말 앞만 보면서 운전합니다. 사고 날까봐. 그 앞만 보는 게 앞에 거리도 짧게 보고요, 멀리 못 보고 면적도 조그맣게 봅니다. 여기 베테랑 운전자는요, 멀리 보고 넓게 봅니다. 그런가요? 자, 공통점은 둘 다 앞을 본다. 차이점은 초보는 짧은 앞거리 보고 베테랑은 길게, 그러니까 멀리 넓게 전방이 들어온다. 자, 순일이 말을 한번 잘 여겨보세요. 초보는 본다, 베테랑은 본다라기보다 전방이 들어온다, 보여진다,
요약하면 초보는 본다, 베테랑은 보여진다. 수동태입니다. 본다와 보여진다의 차이가 뭘까요? 본다라는 건 특정한 것에 그 주의와 관심을 주는 거고요. 보여진다라는 건 특정한 어떤 하나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눈앞에 형상들이 모두 들어올 때 보여진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지금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다 뜻입니다. 즉, 수동태로 바꿔봅니다. 관찰을 안 한다가 아니라 관찰이 저절로 되어지고 있다. 앞에 2번은 노력으로 1번, 2번을 봐보세요. 1번은 정말 1번만 하면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죽어라 관찰이 안 되니까 자꾸 일으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확해야지, 수확해야지, 수확해야지. 그래서 인위적인 개체의 노력이 들어가서 지속적인 관찰을 어떻게 어떻게 했어. 2번은 이제 노력이 조금 없어졌어요. 해야지 해야지 하는 일으킨 생각은 없지요. 지속적 관찰만 남았어요. 2번은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이 없이 지속적 관찰만 된 상태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찌 되나요? 더 노력이 없어지죠. 더 이완이 되고 개체가 텅 하고 놓게 돼요. 수행 주제를. 그래서 지속적 관찰을 안 해도 관찰이 저절로 되어지는 상태? 가. 그것이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고 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아예 없고는 나중에 이거보다 더 가서 공무변처가 되는데 공무변처는 정말로 관찰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선 여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수행의 대상이 저절로 관찰이 되어지고 이때 수행의 대상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넓게 들어옵니다. 뭔 소리야? 1번은 일심삼매. 1번은 수행의 대상의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1번은 2번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이걸 보긴 보는데 면적이 넓어진다.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멀리 넓게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광대한 산맥. 일심산맥은 저절로 깊어지면 광대한 산맥으로 간다. 이유는 산맥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깥쪽 세계는 더
더욱 멀리, 더욱 넓게 가위 없이 두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내면으로 더 들어가면, 공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계를 사라진다. 눈 뜨고 사라진다. 거기서부터는 공무변천이다. 부처님 말씀 경전.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 형상들, 이 세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온전한 눈 떴다 이 얘기입니다. 장님 아니다. 눈 보인다. 그때 눈 뜨고 시야에 이 세계의 모든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수동태예요. 본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보여질 때에 본다가 아니라 세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어디에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무심이다. 밖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세상을 봅니까? 본인이 나가서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 합니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은 의, 근은 아뢰야식과 결합을 해서 계속 머리는 굴러댕깁니다. 산란한 마음이. 그걸 멈췄을 때, 비유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모니터가 꺼진 적이 있습니다. 꺼지면 그는 컴퓨터에 작업을 했었어요. 맨 가운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꺼지자 잔상이 다 보여요. 컴퓨터 모니터 전체가. 자기는 스스로 모니터에 가상이 본적 없어요. 여기만 봤지.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 꺼지자마자 안 보고 있다고 여겼던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요. 또는 같은 비유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가 경찰이 와서 차 번호 뺑소니 차량을 보았냐? 못 보았다. 나는 친 사람, 그게 충격적이어서 그 사람만 보았다. 그래서 최면술사가 와서 목격자를 최면에 집어넣더니 번호판을 다 보고 번호를 대요. 번호를 대서 범인을 잡아요. 그런데 그 목격자는 정말로 번호판 본적 없어요. 어떻게 보였냐? 보여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계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삼매가 된 사람이던 안된 사람이던. 그런데 안된 사람은 그걸 모를 뿐이다. 이유는 그는 지금 전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들어오는 걸 모를 뿐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꺼지면 나머지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아까 최면에 들어가니까 번호판 본적 없는데 전체를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자, 돌아옵니다. 주 부처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다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비유합니다. 무의식이 이렇게 평면이면 지금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의식이 주의와 관심을 깔때기처럼 주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만. 그래, 다 보여지는데도 의식 혼자서 조금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깔때기처럼. 한번 그때 의식이 이렇게 거두어져 보세요. 깔때기, 주의와 관심을 주던 거에서 깔때기를 거둔다. 그러면 전부 밀도가 똑같은 평면이 되죠? 그때 다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인 이야기만 드린 겁니다. 이때 내면의 상태는 지고로 들어간다. 그냥 내면이 지고로 들어간다가 이해 안 된다면 형이하학적으로 논리로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산에 가고 강에 가고 바다에 가고 그때 어느 정도 행복하고 평화롭지요. 이유는 거기 놀러가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산 전체가 들어오고 강 전체가 들어오고 저 너머 하늘, 저 강, 저 바다, 저 너머 멀리 넓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에는 특정한 사물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넓게 들어올 때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은 넓게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은 삼매 안 했는데도 그 상태가 삼매는 아닙니다만 그때 마음이 넓게 보일 때 넓게 마음이 진 거다. 넓어졌다. 그래서 평화로웠던 겁니다. 돌아옵니다.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자 지속적 관찰이 그걸 했던 거예요. 깔때기처럼. 그런데 관찰만 남게 되면 관찰은 저절로 거두어집니다. 무조건 거두어집니다. 바깥에서 볼 땐 거두어지는 거고 실제 내용은 내면으로 향하는 건데 하나에만 집중돼서 관찰이 되면 관찰 대상, 관찰 마음 외에는 아무 잡생각이 없어지죠? 잡생각이 없어지면 초집중됐던 대상에 대한 마음도 거두어진다. 그것이 관찰이 아니고 관찰이 앞에가 사라진 건 아닌데 관찰을 안 해도 관찰이 다 되어지고 이것이 시사하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의식의가 의근 의식이 일단 그 모니터가 하드디스크 의근에다가 전전두엽에다가 장기 기억 저장 장치가 액션 하면 전전두엽에 영상으로 보이죠. 그걸 뿌려주는 애가 뇌과학적으로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고 그게 불교용으로는 아뢰야 식입니다. 전전두엽에 뿌려주는 애가 보다 주인이죠. 얘 안, 몸과 마음 안에서는 그래서 뿌려주는 애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뢰야식이다. 언제 들어가시냐? 그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일 때 아니고일 때 들어가진다를 저번 시간과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사띠의 비유에서 사띠는 부처님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다. 문지기가 성문을 지켜야지 나가도 안 되고 문지기는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문지기가 여기를 지킬 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즉 삼매가 들어간다 그랬죠. 내면으로. 사띠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띠는 삼매와 다른 겁니다. 사띠는 삼매의 보조적인 수단인데
사띠는 문직인데 문직인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문지기가 눈에 성을 딱 찍힐 때 성문을 그때 문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매가 들어간다? 자, 문지기가 여기를 지키는 게 뭡니까?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입니다. 지속적 관찰을 한 게 이렇게 딱 집중된 게 거두어져요. 여기까지 거두어져야 무의식이 평면이 되고 비유컨대 이 세계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깔때기로 나갔던 주의와 집중이 거두어지면 거두어졌을 때 평면이기 때문에 문지기는 여기에 딱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요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건 문지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기왕의 문지기 얘기와 삼매와 나왔기 때문에 사띠 공부할 때에는 늘 문지기가 여기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나갈 것도 없이. 이유는 사띠의 수행 대상은 신수, 심까지는 전부 내면에 있어요. 호, 몸 관찰,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 관찰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수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을 관찰하는 건 처음부터 사띠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삼매는 조금 다른 게 삼매는 안에 거 관찰하는 호흡도 있지만 대다수는 바깥쪽에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수행 주제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거두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삼매의 첫 번째인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왔다 갔다가 돼요. 그래서 나가서 완전히 지속적 관찰만 딱 잡혔을 때, 잡았을 때 저절로 거두어져서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라는 이선의 사띠가 여기에 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한 어려운 얘기예요. 맨 뒤에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드린 것은 나중에 삼매, 혹시 여기 아는 분들과 삼매에 들게 되면 왜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겁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이 된 사람이 초선도 구경까지 완성을 못하고 이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소가 초선이라는 염물을 먹어본 소가 아직 못 먹어본 이선이라는 새로운 염물을 먹기 위해서 산등성이로 올라가다가 다리가 꺾여서 이선이라는 염물은 못 먹고 아까 먹었던 초선이란 염물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 때문에 드렸습니다. 초선이 좀 돼본 사람은 사띠가 여기 확립이 됐을 때 이게 쉬운 줄 알고 여기서 시작을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초선서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집중을 해서 저절로 거두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저절로 거두어졌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혹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삼매 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뭔 이야기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행에 의해서 초선에 어느 정도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드린 말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이상 갈 때에 굉장히 필요하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세 가지는 사유를, 철저한 사유를 해서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지금 1, 2, 3번은 삼매의 전반부의 모든 것이에요. 이 다음은 공삼매로 넘어가는데, 공삼매까지 넘어가기에 전에 삼매의 어찌 보면 모든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매의 수행 주제가 뭐냐? 이걸 한번 봅니다. 여정 수행 대상에 또는 주제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심이 되기 위해서 마음아 하나되라 하나되라 해봐야 자꾸 잡생각이 나니까 수행 주제를 하나 정해서 무엇이 됐든 거기에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수행 주제를 하나 시키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 마음이 되려고 어떤 하나의 끝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이 볼펜의 끝에 집중하면 삼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의 볼펜 끝은 없어요. 카메라 끝이건, 뭐가 됐건,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집중하던, 부처님이 여기 주신 13가지의 수행 주제에는 점이던, 볼펜 끝이던, 이런 거 없지요? 되는데 왜안 주셨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잘 되고, 막판까지도 꼭 해야만 되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수행 주제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 주제 한번 칠판 보십니다.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래야식. 이것이 10가지의 정형구로 주신 까시나라고 합니다. 까시나. 일단은 그냥 그렇게 외우시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에 보면은 이것 외에도 숲삼매, 빛삼매, 호흡삼매 수행 대상이 나옵니다. 그이 중에 한번 그 지수화풍을 보시면 저것은 이 세계의 그 가장 기본 원소입니다. 4대 원소. 저걸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고요. 파랑, 노랑, 빨강은 물감의 삼원색. 저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요. 이 세계의 모든 색이 됩니다. 즉, 지수화풍은 이 세계 물질의 4대 원소요. 파랑, 노랑, 빨강은 색깔의 삼원색이니까
저 일곱 개가 섞이면 이 세계가 다 됩니다. 거기에 흰색,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이제 이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초월되는 공. 공이 전부냐? 그렇지 않았던 게이 세계를, 이 세계가 식을 조건으로 생겨났다. 식. 저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들어가지요.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상수멸, 열반. 무소유처부터는 수행 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넘은 반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식까지다. 그러면 번외의 숲, 빛, 호흡은 뭐냐? 숲은 굳이 얘기하면은 땅 삼매보다 낮은 삼매입니다. 저열 가지에 섞어서 얘기한다면. 그리고 빛은 저열 가지에 섞어서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딱히 어디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공산매 전쯤에 있는 겁니다. 하양색 밑에쯤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수 있고요. 또는 빛은 여러 군데 걸쳐져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 곤란하지요. 호흡은 어디까지냐? 하얀 색깔 밑에까지다. 이유는 호흡은 사선에서는 호흡이 끊어진다. 경에 계신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호흡으로는 삼매 공부 못하지요. 그 이상은 그래서 삼선까지다. 저 하얀 색깔이 사선이거든요. 흰색의 수행 대상이. 그래서 호흡은 삼선까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일반적이란 얘기는 경에 보시다 보면 한두 군데에, 보통은 지금 순일이식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두 군데 가면은 순일이 얘기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군데 때문에 또 다르게 이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한두 개는 설명을 요약하고 그냥 일반적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처음부터 내면으로 들어가서 관찰하는 건 뭐가 있나요? 호흡은 바깥에 아예 없죠? 나의 숨 안쪽에 있죠. 그래서 숨만은 싸띠이기도 하고 삼매의 수행 대상이면서 내면에서부터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즉 지속적 관찰을 내면에서 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혹시 공 정도를 허공 안에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건 안팎에 같이 걸쳐져 있는 건데요. 자, 식은 내면에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식은 내면이고 바깥의 식의 세계는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에 의해서 모두 식을 조건으로 생긴 세계니까, 그것도 넓게 본다면 안팎으로 있다. 그러나 안쪽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나머지를 보시라. 나머지는 관찰이 밖으로부터 관찰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수행 주제입니다. 앞서서 사띠 공부는 신수심까지는 내면 관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띠가 여기 있으면 된다 했어요.
그러나 신수신 법, 법까지 가면 법에는 외부의 관찰이 많습니다. 바깥쪽 관찰이. 그때에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넘어가면 바깥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거두어서 들어가야 된다. 사띠들에도 법은 신수심이랑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일곱 번째가 발은 사띠고 여덟 번째가 삼매인데 삼매는 사띠에 있어요, 실제로. 법에 있죠, 법에. 그래서 삼매만 신수심하고 법을 별도로 띄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지금 나머지 수행 대상은 전부 바깥에 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의 수행 대상을 지속적 관찰을 해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또 있는 게 내면만 공부해도 소용이 좀 덜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깥 세계도 있기 때문에 내면뿐이 아니라 바깥 세계를 모두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다 됐고요.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바깥 세계 주제, 수행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